안녕하세요. 올리올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미꽃은 많이 보면서도 씨앗을 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리고 장미 씨앗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꽃을 자주 보기 위해서 꽃을 더 자주 보려면 씨앗이 없어야 하는데요. 이걸 설명드리려면 먼저 기본적인 식물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식물이 꽃을 피우는 이유는 사실 간단하죠. 번식을 위해서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근데 이 씨앗이 생기기도 전에 가지를 잘라버리면 씨앗을 또 만들기 위해서 꽃을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씨앗이라는 새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물한테도 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씨앗이 생기면 장미는 모든 에너지를 씨앗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꽃 피는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사실 이 속도가 정상인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꽃을 더 자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씨앗이 생기기도 전에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새 가지가 또 나오고 꽃을 또 피울 수밖에 없죠. 비료를 잘 주고 관리를 잘 하게 되면 1년에 최대 4번까지도 꽃을 피우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피어있는 장미들을 보면 1년에 3번 정도는 꽃을 피우더라고요. 두 번째, 씨앗이 필요가 없어서. 장미는 씨앗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장미는 씨앗으로 번식을 하지 않아요. 기존에 있던 장미 줄기에서 가지를 잘라서 번식하는 방식인 삽목이라는 것을 합니다. 장미는 씨앗이 발화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발화율도 낮고 그리고 발화가 됐다 하더라도 약하게 자랍니다. 중간 줄기를 잘라서 삽목을 하는 거에 비해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굳이 씨앗을 사용할 이유가 없죠. 세 번째, 씨앗이 잘 생기지 않아서. 모든 장미가 다 이런 건 아닌데요. 일부 장미는 씨앗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꽃이 지고 나면 그곳에서 바로 작은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씨앗이 잘 생기지 않는 종류의 장미들은요, 씨앗만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꽃이 피는 그 줄기까지 아예 통째로 검게 말라서 죽더라고요. 그러면 장미 씨앗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생겼을까요? 꽃이 진 곳에서 초록빛의 작은 알이 먼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죠. 다 커지고 나면 그때부터 색이 점점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더라고요. 다 자란 장미의 씨앗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장미 씨앗은 굉장히 큰 편인데요. 꽃이 커서 그런지 씨앗도 엄청 크네요. 작은 장미들은 씨앗도 작습니다. 저는 이렇게 씨앗을 많이 모아두었는데요. 이걸로 뭘 할 거냐고요? 발화율이 엄청 낮다니까 얼마나 낮은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런 요상한 실험은 저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결과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볼 수 있냐고요? 아니요. 몇 달 뒤에 소식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나무 키우기에 도전을 하면 그 결과물을 10년 뒤에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유튜브에서 살아남아야 할 텐데 말이죠.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앞으로의 정원 이야기와 다육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하세요.